요즘 은퇴 이후에 도시를 떠나서 귀농 귀촌하는 분들 많으시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목가적인 생활과는 너무 달라서 정착에 고생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 문화영화에서 1960년대 산촌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60년대 초 전남 수은천의 백운산 중턱에서 산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백운산 농장 사람들, 그리고 막걸리로 유명한 부산 금정산의 산성마을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수은천시에서 약 70리 떨어진 해발 700m의 이 백운산 고지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일이었다. 원대한 꿈을 안고 이 산을 찾아들었던 개척민들은 오늘도 그들의 꿈을 이루기에 여념이 없다. 누구보다도 먼저 잠을 깨는 이곳 백운산 농장의 개척민들은 위선 젖소를 손질하고 소와 양의 젖을 짜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우유의 생산량은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멀리 40리나 떨어진 읍내까지 배달되고 있다고 한다. 맑은 하늘에 아침 식사의 종소리가 메아리치면 약 40명의 입주자들은 모두 식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같이 먹고 같이 일함으로써 고락을 같이 하는 그들은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날까지는 보리밥에 감자나 고구마 등을 주식으로 견디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백운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얼굴들이다.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잘 입을 때가 아니라고 다짐하는 그들은 먼저 농장 간부들로부터 그날의 작업 지시를 받은 다음 제각기 일터로 나가게 된다. 가난한 자의 젖소라고 하는 사냥들도 순한 목동을 따라 마음껏 먹이를 찾아 능선에서 골짜구니로 자유의 들판을 찾아 나간다. 그리고 이 사냥들은 저마다 인기 배우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외로운 개척자들의 피로와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백운산과 같이 경사가 심한 산악지대에서는 기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던 젖소도 오늘날에 와서는 개척민들의 실념과 경험의 힘으로 평지 못지않게 잘 자라고 있다.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이 산과 더불어 전부를 바쳐온 백운산 농장의 창설자인 김동혁 씨는 언제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토의 72%나 되는 유휴산악지대 개발에 대한 포부와 자신을 역설하고 있으며,
근 400정보의 개간 사업이 끝나게 될 14년도에는 50가구를 입주시켜 한 가구당 1만 원의 순소득금을 확보하게 되리라 한다. 백운산 농장은 양잠에 주력하고 있는데 30도나 되는 경사지도 모두 등고선으로 개간해서 뽕나무를 심고 있으며 특히 산악지대의 기온을 이용해서 한여름도 쉬지 않고 양잠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400섬의 밤과 3만 관의 포도 및 2만 관의 사과 등을 수확할 과수원도 쉬지 않고 개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성이 강한 산악지대 토질에도 잘 자라는 무, 감자, 고구마 등을 심어 많은 수확을 올렸는데 유명한 백운산 무는 한여름부터 시중에 판매되어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완전한 식생활에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그들은 단위 면적당 영양 생산량이 쌀의 두 배나 되는 고구마의 생산에 주력해왔으며 2만 관의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이 구울은 고구마 저장에 알맞는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살 집보다 축사를 먼저 지었다는 그들은 앞으로 불어나갈 가축을 위해서 새로운 축사의 건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중앙관상대와 직결되는 이 관측소는 농장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산악농장의 효율적인 개발과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서 초음 공사비 150만 원으로 준공된 출력 20kW의 이 수력발전소는 백운산 농장의 힘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이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작업이 전기의 힘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가축들의 김치떡이라고 할 사이로에는 가축들의 월동 사료가 될 잡초가 모두 전기 카타로 절단되어 저장됨으로써 막대한 노동력이 절약되고 있다. 그리고 무진장한 돌을 이용해서 값싸고 튼튼한 석축 사이로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도 그들이 이 산에서 연구해냈다고 한다. 그리고 6볼트의 1200 내지 1800암페어의 전기를 통한 철선으로 둘러싸인 울 속에서 돼지는 손쉽게 방목되고 있다. 해발 900m의 높은 고지에서 가축들의 월동 사료가 될 잡초들은 좀처럼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운반되고 있는 것도 백운산 농장의 특색이다. 금속성 메아리를 울리며 케이블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무게 5건 내지 10건의 풀단이 500m 거리를 불과 1분 동안에 내려간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불철주야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는 개척자들의 의욕적인 창의의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 잠깐 일손을 멈추고 가족의 편지를 즐기는 한 개척자의 얼굴에도 희망의 미소가 솟아오르고 있다. 비록 지금은 가족을 떠나 오로지 자립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온갖 고생을 참고 나가는 이곳 백운산 개척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해군산에 저녁 노을이 깃들고 젖소도 휴식을 찾을 무렵이면은 농장 간부들은 밤이 깊도록 또 내일의 개척을 위해 가지가지의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다. 이래서 낮에는 양을 치고 밤에는 공부하는 목동의 푸른 꿈을 하는 채 백운산 농장도 조용히 저물어 간다. 임진란의 긴 역사와 더불어 누룩 만드는 일을 유일한 생업으로 삼아온 산성마을. 이 마을엔 아직도 250년의 연륜을 말해주는 성토와 성문이 마을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누룩을 이어나르는 아낙네의 발걸음이 이 성문을 수없이 스쳐갔던 것입니다. 부산시를 굽어보는 해발 800m의 금정산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임진왜란한테 우리 군사들의 양식과 술을 공급했던 곳인데 물이 좋아 술맛이 좋았다는 것이 연유가 되어 그 후로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이 대대로 누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법의 제한을 받는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동안 수없이 단속을 받아왔으나 이들은 누룩에서 손을 떼질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누룩을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밀만 해도 연간 8,000여 석, 주세 수입의 약 2,400여만 원의 막대한 결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해가며 만든 누룩은 날마다 어둠을 틈타서 일부 미국상들의 중계로 경상남북도 일대의 밀주업자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작년 8월 부산진 세무서가 새로 설치된 이래 밀곡 건조를 위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곡상들의 왕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야간 단속이 계속된 끝에 이들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불악단속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실시됐는데 마을에서는 산에다 감시분을 두어 단속반의 급습을 미리 탐지했습니다. 단속반이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누룩은 온데간데 없이 숨겨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계속됨에 따라 단속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싸움은 끊일 사이가 없었고 한때는 오물을 끼얹기도 하며 단속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부산진 세무서장은 마을 사람들과 자주 만나 자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실인데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이 부모들한테서 과연 무엇을 배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장님, 우리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땀방도만 챙긴다면
이거 다 때려치우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산성마을 사람들에게는 남모를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농토래야 260세대의 반년 양식도 못 나오고 다른 일감을 마련하자니 이브락은 너무나도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땀방도만 생긴다면 이거 다 때려치우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산성마을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 세무서에서는 여러 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때마다 세무서장은 지금까지 실시된 단속과 계몽만으로는 도저히 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일거리를 알선해서 생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세종자문위원과 관내 기관장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끝에 마침내 젊은이에게는 직장을, 다른 가족들에게는 적당한 부업을 마련해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작년 10월 산성마을 젊은이들은 오랜 악몽 속에서 벗어나 의젓한 산업용사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합판 공장인 성창기업의 22명, 수출용 어망을 짜는 삼해공업의 200명, 시대복장의 27명, 연필과 칫솔을 만드는 보생실업의 25명, 자전거 튜브를 만드는 흥아공업의 36명, 대한식품의 6명, 모두 300여 명이 취업되어 저마다 벅찬 희망 속에 새 생활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햇살이 반짝이는 산성마을. 지난 일들은 모두 옛 얘기로 흘러보내고 이 마을엔 새 생활의 꿈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술은 밀주가 아닙니다. 한 잔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후세를 위해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를 청산한 마을 노인들의 홀가분하고 흐뭇한 마음처럼 가정부업으로 알찬 살림을 꾸며나가는 부녀자들의 마음도 마냥 즐겁기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50년의 밀곡 제조는 근절되고 온 마을 사람들은 부정과 거짓이 없는 올바른 마음으로 보다 나은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